하네온 오키노시마츠는 다케시마와 관련한 특산품을 개발한 지역 업체에 경비의 2분의 1을 보조하기로 했다. 일본의 한 일간지에는 시마네현에서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특산품을 개발해 독도 영유권을 보다 노골적으로 주장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이 프로젝트는 또 한 번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은 도쿄올림픽 당시 지도의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책에 넣은 지 채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공공연하게 독도 침탈 프로젝트를 제기한 것이죠. 사실 지난달에는 일본이 독도 약탈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이 일본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지난달 15일 일본 육상자위대는 28년 만에 전부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을 기획했고 이 훈련에는 일본의 주요 주둔지와 거점들이 모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내에서는 수십 년 만에 진행되는 만큼 역대급 규모의 훈련이었고 그렇게 일본에서 중요성이 높은 지역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이 훈련에서 수십 년간 자국의 영토라 우겨왔던 독도는 제외돼 있었습니다. 일본 내 모든 부대가 참여하는 훈련을 홍보하기 위해 예고 영상까지 제작했던 일본이 훈련 지역에서 독도를 빼놓았다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은 이제 일본이 독도를 포기한 듯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도 그럴 것이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 우겨왔던 일본은 정작 독도의 사건이 생길 때마다 본인들이 영유권을 갖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듯 손끝 하나 대지 못하며 망신을 당해왔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7월 23일에는 러시아 항공우주군 소속 A-50 조기경보기가 독도의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 무단 침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타국의 군용기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침범한 것은 6.25 전쟁 이후 첫 사례였고 갑작스러운 사건에 우리나라는 즉시 공군의 F-15K와 KF-16 등의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출동한 한국의 전투기들은 러시아의 전투기를 차단 기동하는 동시에 전방 1km 근방에 20여 발의 플레어와 360여 발의 기관포 경고 사격을 가했죠. 이런 예상치 못한 대응에 러시아 측은 당황한 것인지 러시아의 항공기는 독도의 영공을 넘어간 적이 없다. 러시아 군용기의 안전을 위협한 한국을 비난한다는 오리발을 내밀었는데요. 이후 러시아 자체에도 혼선이 있었는지 그들은 침범 사실 인정과 부인을 번복했고 이에 우리나라는 한동안 러시아와 설전을 벌여야 했죠. 이 가운데서 매년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 기술해온 일본은 어떠한 조치도 단 말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면 일본 내부에서도 독도가 자국의 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사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를 침범했던 순간에 하늘에는 한국, 러시아의 전투기와 함께 일본의 전투기도 위치했어야 할 텐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 영국 언론사인 BBC의 보도가 될 때까지 이런 방구도 하지 못했던 일본의 모습은 그동안의 행보와 대비되며 그들에게 의문의 일패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또 있었는데요. 같은 해 10월 31일에는 독도에서 어선 작업 도중 한 어부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측에서는 응급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헬기를 띄웠고 곧장 이송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헬기는 이륙한 직후 인근 해상에 추락하고 말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대적인 구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해군의 잠수정과 잠수사, 해경의 순찰함까지 무수한 인원들을 투입해 추락한 헬기와 사고 당사자의 신변을 확인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일본은 역시나 어떠한 영유권 행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타국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자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전반적인 사고 처리 과정에 관여하며 함께 힘을 보태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늘상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우기던 일본은 앞선 러시아의 영공 침범 사례에 더해 이번에도 그저 사태를 지켜볼 뿐이었죠. 그렇다고 그들이 독도에 대한 주장을 굽힌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건들이 일어난 2019년판 방위백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글은 여전히 실려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올해 6월에는 자위대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이를 영어와 프랑스로 번역한 동영상까지 만들어 국제사회에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주려는 듯한 의도까지 풍겼고
이는 또 한 번 많은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두 달 뒤 시행된 훈련의 범위와는 다르게 자위대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멘트까지 넣은 영상 속에서는 버젓이 독도가 표시돼 있던 것인데요. 그렇게 이번 자위대 훈련에서 독도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독도에 일본이 자위대 방위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런 사실이 훈련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는 판국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끈질기고 고집스러운 것이라면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이었습니다. 이렇게 훈련 계획이 발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은 다시금 치졸한 수법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일간지에 담긴 내용처럼 독도를 자의적으로 관내 기초 행정구역으로 두고 있는 시마네 현에서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인 것인데요. 이전에도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2005년부터 만든 뒤 2월 22일마다 기념행사를 열어온 시마네 현은 이번에는 억지 특산품을 생산하고자 나섰습니다. 시마네 현에서는 신문을 비롯해 온갖 수단을 사용해 독도와 관련된 특산품 개발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내 몇몇 일본 기업을 통해 특산품들이 등장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밥으로 독도 모양을 만든 뒤 그 위에 일장기를 꽂아놓은 카레였습니다. 현재 시마네 현 내 한 음식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다케시마 카레는 새로운 특산물로 발표된 뒤 지역 언론,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다른 일본 기업들은 자극이라도 받은 듯 독도와 관련된 특산물을 개발해내기 시작했고 독도 카레에 이어 독도와 일본의 오키 제도를 새겨놓은 술잔, 그릇이 연이어 등장했죠. 이 오키 제도는 과거 일본의 미야코시 장관이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제도로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증거다 라는 주장을 할 때 사용된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 주장은 질적으로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가 87.4km고 오키섬과 독도와의 거리는 157.5km다 라는 반박에 무마됐지만 아직 독도와 오키 제도를 엮는 모습에서는 오키 제도가 독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믿고 있는 듯 싶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또다시 독도 빼앗기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한국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미 굴욕을 몇 차례 맛본 일본이 이번에 꺼내는 것은 단순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자국민들조차도 믿지 않는 독도에 대한 왜곡을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한 치졸한 전략이다. 비판이 쇄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마네 현의 억지 특산물 만들기 작전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늘상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온 일본은 과거에서부터 큰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우리의 문물로 발전을 하던 과거에서부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일본인들은 임진왜란을 또 일제강점기를 일으키며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는 민족으로 만들어왔는데요.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또다시 그들에게 발목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한국인들의 단결된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일본이 자신들의 잘못된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날이 어서 오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